국민의 중앙 대장님 김호일 목사님, 그리고 근본에 또 기독신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길거리 기독교 신의회장을 맡아주신 이성 목사님, 그리고 870만의 귀한 어르신네들, 마지막 인생을 살아간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상임 고문을 맡아주신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귀한 분들을 모시고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의회 감사 예배 및 상임 고문 주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으로 대한노인의 중앙회장인 김호일 목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실 텐데도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의회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노인의 기독신의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의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상임 고문 추대회를 드리고 전국 시군구 지역대표 담임 목사 임명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계리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마산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마산의 6.25 때 피난민촌에 판자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우연히 나가게 되면서 아주 초대교회 신앙에 불붙듯이 신앙에 불이 붙고 모임회가 그 교회에서 6명이 목사가 되자고 서원을 하고 5명은 신학을 갔는데, 저도 서울신학원서까지 구입을 해놓고 3.15 그때 앞장을 선 그런 인연 때문에 죽은 자의 무덤에서 기도하면서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게 더 급한 사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안 가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해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하고 고향 마산에서 국회의원을 세 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신앙에 몰입하니까 옛날에 목사 되려고 서운했던 그런 것이 부담이 되어서 늦게 신학 공부를 해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생명나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연히 제가 국회의원 삼선 때에 노인 인구가 7%를 금방 넘었을 때였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빠르고 노인 문제가 큰 국가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 여야간의 100명을 회원으로 해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해가 대한노인의 회장단들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분기마다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행사를 하다가 그 대한노인의 회장을 한번 해봐라 그러는 사람 때문에 대한노인의 회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잠시 교회를 중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개척교회 한 100명을 붙들고 실험해놓고 나를 국회의원 세 번이나 시켜놓고 목사 시키지는 안 했을 것이다. 내가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면은 천만이 넘는 앞으로 이 나라 노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그물을 치는 그런 사명을 주려고 베드로를 붙들듯이 저를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노인회가 16개 강력 시도의 연합회가 있고 245개 시군구지회가 있고 2700여 개의 또 읍면동군회가 있고 6만 8천 개의 경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245개에도 다 강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하면 아무래도 연령 중에 노인층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영혼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많을 테니까 하나님 품으로 쉽게 인도하기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면서 목사로서 우리 나라 노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해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 안수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참에 오늘 이성구 목사님이나 최성규 전에 기독신후에 책임을 맡았던 분들하고 논의대회가 오늘 확대 개편이 되어가지고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후회로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 노인이 모두가 하나님 품속으로 안기고 또 그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권해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감동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일부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지에 있는 찬송 438장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 리더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도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에 특별히 870만의 노인분들이 계신데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우회 감사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당신의 귀한 종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승과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대한노인의 기독신호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대언하시는 귀한 당신의 큰 사자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고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순서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헛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찬양 사역자이신 조예희 선생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Your Hom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첫 페이지를 열었더니 첫 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70정도에서 갔기 때문에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91년도 살았다. 이 90이라는 나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기 성경적 의미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80세입니다. 그리고 보면 80둘 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0은 돼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더라. 이렇게 글리그레 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실감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수복음교회에 제가 도영기 목사님 80생신에 설교하러 왔댔습니다. 축하 파티할 때 2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 목사님, 오늘 80인데, 여러분, 조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부터 하는 말씀이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다 같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80이 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달라요?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절절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아침마다 6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한 아침마다 많이 읽는데 요새는요 한 장밖에 안 읽어요. 왜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거 많이 읽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장이면 충분해요. 네. 참 가슴가슴에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조금 딴 얘기가 나가겠습니다. 단순화.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항상 왕래할 때는 1년에 5번 북한을 왕래하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뭐 이렇게 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봉사할 텐데 한참 찾아갈 때 어느 날 고등교육국장이 파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쭉 모여서 아주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나를 불탄 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식사 도중에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 그걸 부르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교수님 너무 일어섰어요. 뭐라고 목사님한테 좀 질문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철학 그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 동무, 예, 목사 동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하나님 만나고 하세요? 못 만났죠. 그럼 못 만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는 과학적이라서요.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만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볼 수 있는 것은 있다 합시다. 그럼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까? 내가 뭐 온 것뿐이지. 동무 하나 물어봅시다. 동무 할아버지 만났어? 못 만났대요. 있어 없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아주 그냥
한마디 더 했죠.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오리진입니까? 오른쪽이 알케입니까? 오른쪽이 근본입니까? 볼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볼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까? 대답하라! 이 교수가 절절합니다. 땀을 흘리더만요. 여러분, 그 다음 대답은 내가 했죠. 볼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해서 전도를 북한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본은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되어 나가지만, 창조도 보면 창조물 딱 둘입니다. 하나가 흙으로 만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영입니다. 이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몸이 지배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교실학대학에서 40년을 강의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음 아픈 건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돼서 교회가 공이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새 왜 한국교회 아니라 세계교회가 공이 안 되느냐? 완전 매번 out of church. 왜 교회가 이렇게 탈진 상태에 왔느냐? 연구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 뭐 책이 많아.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책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진화론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진화론에 빠져버렸어요. 그 진화론적 창조론, 뭐 안 됩니까? 이 땅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라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출발해야 되는데 진화론에 의해서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그만 물질주의자가 되고 이 세속에 빠져들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전부 인터넷 들어가서 쭉 할 수 있습니다. 찾아내니까요. 놀랍습니다. 75%가 구약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약을 돌아가면 전부 이적이거든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설교를 해야겠고 구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법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1조를 바칩시다.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따가도록 그런단 말이에요. 진화론에 감염이 됐어요.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는 기어이 판단한 소리가 휴메니즘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설교 가만히 들어보세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낮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고 끝이야. 여기 복음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나는 하신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천국입니다. 마음을 가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고 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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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유의 말씀도 천국 천국이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를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들이 도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구구절절 천국은 핵심인데 문제에서 천국을 빼놓고 설명하는 거죠. 천국을 빼버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인도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죄송합니다만 잘 살아 왔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목적이 뭐냐 할 때 여기 참 참사하세요. 제 마음이 그래요. 영혼 구원을 그랬거든요. 그동안에는 뭡니까? 잘 살자는 거야. 오래 살자는 거야. 병 걸리지 말자는 거야. 아니, 병을 친 사람들 구제하자는 거야. 그만해. 해봤자 별거 없어요. 제가 보는 책 중에 하나, 요새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책 중에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현대의학 무용론, 현대의학 대의론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큰 병원에 책임지는 과장입니다. 언젠가 저를 만나서 그래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의사 하나 키우는데 10년 걸립니다. 그거 공부 시키려고 돈도 많이 들고 실험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해서 꽃처럼 의사가 됐는데 2년도 안 가서 이직한대요. 왜 이직하느냐고 물으니까 의사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껏 고쳐라 했죠. 며칠 있다 보면 요만치는 것 같더래.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고쳐봐야 의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며칠 후에 죽을 것까지.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수술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인사받기가 거북하대요. 며칠 있으면 요만치는 것 같은데 이걸 마음에 알고 보니까 내가 왜 의사를 해야 하나. 현대 의학 대의론입니다. 고쳐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의사 생각을 잃었습니다. 지금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걸. 괜히 그거 고친다 모른다 해가지고 고생하고 그다음에 뭐 그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콧구멍에다가 한번 박아놓고 이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의사 말은 뭐예요? 지금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의학 대의론입니다. 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만큼 건강하게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최고로 비참한 게 뭐예요? 치매군요. 아, 제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요.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도 소리 지르서 내가 그랬어요. 하는 다 그랬을 테니까 이제 그만 해라. 다 그랬을 치매 안 걸리게 해줄 테니까. 그랬는데 정말 한 시간, 돌아가시기 한 시간 전까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늘 나쁘러 간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남은 소원이 뭡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딱 하나. 치매 안 걸리고 죽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단란하죠. 단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큰 소리를 기도해요. 하늘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어디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차원이 넷이 있습니다. 첫째가 식물학적 생명입니다. 우리 동물 보세요. 아, 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합니까? 요 겨자씨 같은 조그마한 것이 들어가서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식물의 생명력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동물학적 생명. 이 동물들이 다시 새끼를 낳고 하는 잘 보세요. 그 동물의 그 사는 모습을 보세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그 작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인간적 생명입니다. 누스페어라고
사람이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이 이성을 지배하는데 굴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타락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이성을 지배하고 그 깨끗한 이성이 몸을 지배하게 돼. 거기에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회화입니다.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시기도 하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와, 내가 만든 그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날 때마다 부활,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부활이라는 말보다 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한 40번 나오는데, 변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형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야. 예수님이 그 열,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과 함께 그리스도적 생명의 단계로 변화됩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보지 맙시다. 우리는 미래에 의해서 오늘을 봅니다. 그 잃어버린 과거, 그 때문에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왜? 속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기도할 때 새로워져요. 성경 읽을 때 새로워져요. 좀 미안합니다만 설교할 때도 새로워져요. 제가 은퇴한 지가 20년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매주일 7시 반에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힘드냐? 옛날에는 내가 1시간 했는데 요새는 30분 한다. 점점 영적으로 새로워지니까 설교 준비가 쉬워져요. 설교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설교하러 주일날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왜 축복이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중점을 둘 때 비로소 모든 가치관이 중생합니다. 보는 것도 다른 것 하나하나 다 새로워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원적 가치, 그리스도적 가치, 영생에 의한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 앞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이 귀한 모임회와 함께 이 신모회와 함께 참 여러분 인사 말씀 잘 쓰더라고요. 읽으면서 보니까 이래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신학을 통해서 영적인 신학으로 영생 중심의 신학으로 바꿔놓을 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부흥하는 거룩한 역사도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주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한 교회가 새롭게 신령화되고 영생화되고 복음화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로써 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큰 앞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묵상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자, 이제는 특별 기도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20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대통령을 위하여 제주 지역 대표 윤덕기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 노인회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기독교 신회를 위해서 총괄 본부장 강진문 목사님 연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난하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던 이 나라를 이제는 구제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되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권을 주셔서 총칼이 아니라 백성들의 투표로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뽑은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백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복을 만들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 믿음을 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의 강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백성들로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복으로 세계의 열망 가운데 더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런 아름다운 모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연이어 대한노인회와 기독신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한노인회 기독신회
감사 예배와 더불어 교계를 이끌어 주신 귀한 원로 목사님들을 상임 공문으로 모시고 전국 지역 목사님들을 지역 대표로 담임 목사로 세워 대한노인의 870만 어른들과 245개의 대한민국의 시군구 각 지회를 감당하게 하여 각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을 소망으로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실천케 하며 대한민국의 온 누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봄의 계절이 오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대한노인의 중앙회장 되신 김오일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주셔서 지도자로서의 870만 어른들을 새롭게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 개개인에게는 소망의 빛을 열어주시고 기독교의 시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복음의 빛을 발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970년도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응답하신 같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내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245개의 비지근한 행동이 열정과 뜨거움으로 외양판에 수박처럼 뛰게 하옵소서. 1980년도에 성경 공부에 열의를 주신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며 나누며 신교와 크리스찬들이 됨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독교 신뢰의 열심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한국교회가 처음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진행위원장이신 윤석열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대한 노인의 기독교 신위에 감사 예배 및 상임 고문 추대식과 지역대표 담당 목사 임명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광고란에 보시면은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위의 사명의 목적과 조직과 운영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뒷면 안내 말씀 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위의 후원 계좌가 임시로 개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진행위에서 굉장히 격려받으려고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화 화환으로 섬겨주신 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시간 관계상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는 축도로 장로위원장이신 곽도희 목사님 축도함으로 마치고 이어서 우리가 빨리 기념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한 은총 대한노인의 기독교 신우회와 사랑의 쌀 남재단과 전국 대한노인을 숨기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